연예인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 또는 연예인들의 이 선호도나 신뢰도가 네.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체 연예인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러더라도, 그, 한의학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개인적인 저, 뭐, 얘기를 드렸지만 굉장히 저는 그 신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사실, 혈압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약을 조금 덜 먹고, 또 한의학도 치료, 또 몸, 제가 또 유산소 운동화 여러 가지 다 병행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 선택인데, 많은 연예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의학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생각, 또 그리고 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바라는 건 뭐냐면은 한의학에 대한 그 기존의 지금 시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간다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제맨 마지막에 고쳐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랬을 때 간다라든가 그런 것도 물론 그만큼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이 이 가족이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우리 연예인들도 그리고 연예인들도 항상 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은 항상 관리를 해야지 동안이 될수 있고요. 맞습니다. 건강해져서 활동을 많이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도 까불고 재능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우리 한의학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한테 관리의 한의학 이걸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쪽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도 늘 한의학적 요즘 한의원에 들어가면은 뭐 임바디고 뭐고 다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과학화가 되어 과학하고 있고, 그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한의학과 접목해서 내 체질에 맞는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 약이 부작용이 훨씬 적고 맞습니다. 아주 저한테 딱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김경식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 저희 그렇죠. 한의계가 또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생애 주기별 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 여자들은 특히 더 중요해요. 맞습니다. 남자들은 중년 이후는 더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남자들도 갱년기 와요. 본인이 남성 잘 갱년기. 몰라서 그렇지. 맨날 그거가 기분이 좀 울적한데 술이나 한잔 먹을까? 이걸로 해서 건강이 더 나빠질 뿐이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생애 주기가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주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각자의 체질에 따라서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것. 이게 사실은 한의학의 맞춤 의학으로서의 특장점이다. 그렇게 그렇죠. 저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리하시기 전에, 거기서 말을 보태자면은, 이게 이제 그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그, 보통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그때마다 약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죠. 그렇지 그, 않습니다. 그렇죠. 필요할 때이 주기에 그때만 딱 1개월, 뭐, 요렇고, 요렇고, 그렇습니다. 약을 맞지 않고 이거는 또 침으로, 혹은 이것도 지켜봅니다. 식습관 변경, 뭐, 요런 걸로, 대화를 통해서도 맞습니다. 충분히 그걸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바로 관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아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이제 받아오신 한의학적 치료 중에서 가장 크게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치료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증 같은 거겠지만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오해는 마시고요. 와이프가 유방암 일기였는데 그 수술을 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그이 유방암이라는 게 이제 그 약간 그 수술한 후에도 우울증이라든가 이게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그 보통 갑상선도 같이 오는 거가 대부분이거든요. 갑상선이 맞습니다. 안 좋아서 그게 사실 된 거죠, 그죠? 임파선 뭐 비롯해서 그게 이제 자율신경계 또 이런 게 신경계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게 균형을 잃어야 되는데 이 한쪽으로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이런 쪽으로 다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기분도 마찬가지, 우울증이 생기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한의 약 치료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되고 나아진 거를 제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약속이 있어서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가 넘었는데 애들이 지금 저녁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났습니다. 굉장히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셨네요. 그건 좋은데 아플 때 생각 안 하고
늦게 들어오네요. 아, 그러시군요. 술도 한두 잔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아, 한의학이 이게 참. 아, 너무 아유. 힘을 보태드렸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네네. 하루에 최소 한 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합니다. 네. 운동 병행하고요. 그렇죠. 저염식 먹고요. 그렇죠.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저기 사실 이제 고혈압, 혈압이 굉장히 높았어요. 170, 80까지 깜짝 놀랐어요. 옛날하고 더 많이 올라갔어요. 오. 그랬는데 지금 계속 그래 거의 지금 한 달째 넘고 두 달째인데 네. 또 한의학 처방과 함께 또 제가 또 운동도 하고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 다행입니다. 그리고 혈압약 있죠. 네네. 원래 그 먹던 걸 지금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걸 한 번에 끊으면 또 안 된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적응 기간을 주라고 지금 3개월씩 이렇게 해서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조금씩. 예, 조금씩 네네. 줄여서 적응한 다음에 네네. 아예 끊어야지. 맞습니다. 혈압약 먹으니까 세지 안 생길 것 같아서. 그게 아주 중요한 혈압 부작용 중에 하나. 의욕이 안 나. 아, 삶의 의욕이 안 생겨. 쭉 깔아앉습니다. 특정한 것도 깔아앉습니다. 개그맨 차분해지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차분해져. 예, 예, 예. 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제가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또 셀프 케어를 네. 잘하고 계시니까 네. 또 이제 정력적으로 활동도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그맨 김경식 하면 네. 출발 비디오 여행의 영화 대 영화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하고 계신데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좀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는 한 번도 영화를 다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놀래요. 제가 동의봉합을 한 번도 못 본 거하고 비슷하네요. 당연하죠. 저 우리 그 집사님도 성경을 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다 이 알고 있다고 하고 예. 말씀이 들어온다 그러는 거지. 네네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제가 영화 보는 방법은 영화를 느끼는 거지. 영화를 저는 느낍니다. 할렐루야. 영화를 느끼는 거지. 영화를 막 파헤치고 어날리시스하고 그러면 영화를 그렇게 봐봐. 그 재밌어? 재미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고. 아예 없죠. 네. 제가 딱 추려서 한 것만 보시고 들으면은 그 한편 다 본 거야. 빌려보잖아. 아니 뭐 다운받아. 재미없어. 속아요. 제 연간 검색어가 사기꾼입니다. 영화 사기꾼. 영화 사기꾼. 재밌는 줄 알고, 김경식 말 듣고 재밌는 줄 알고, 딱 그걸 다운받아봤구나. 이렇게 딱 봤더니, 이런. 연기꾼이네요. 마기꾼에 이은. 그렇죠.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대본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네. 그 영화를 아주 본 것처럼. 그리고 또 이 2시간짜리 영화를, 저는 뭐 거의 한 3, 4분에, 7분 안에 압축해서, 그렇게 봐도 될 걸 왜 감독님들은 2시간에 걸쳐 만드시는지. 시간은 금이거든요. 그렇네요. 네네네. 저랑 함께 하면은, 1시간 뭐 저랑 대화를 하면은 영화 뭐 한 100여 편 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장르도 다양하죠. 그렇네요. 유튜브 쪽으로 제가 나중에 진출하게 된다면은 장르도 지금 공중파에서 못하는 에로 영화라든가. 기대됩니다. 시리즈 얼마나 많습니까? 뽕이 지금 몇 가지 산딸기는 5편까지 나왔습니다. 정말요? 4편까지 내가 빌려줬군요. 5편 나왔어요. 이런 네. 거.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취향이 드러나는데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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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음 질문 곤도 또 썼습니다. 곤도 썼네요. 네네. 특정한 곳이. 네네. 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TV와 라디오는 물론이거니와 이 네. 김경식의 혀준보감이라는 네. 유튜브 방송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많이 끌고 계신데요. 네. 이제 막 발걸음을 시작한 네. 이 아콤TV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을 위해서 네. 해주고 싶으신 네. 조언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사실 뭐, 제가 뭐, 혀준보감을 보면 뭐 구독자 수나 조회수를 보면 제가 어디 좋은 한마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 하지만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유튜브 관련해서 한의학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재밌고 정말 좋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싹싹싹 요즘은 쇼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니까 저도 지금 한의학에 관련된 유튜브를 또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요. 난데없이 연기가 좀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연기꾼이군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아콤TV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제가 물론 이제 첫 번째 게스트든 뭐 두 번째 게스트든 뭐 네 번째 게스트든 언제든지 좋으니까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제가 와서 함께 이런 저런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닌가. 네, 실질적인 도움이 이렇게 나와주는 거지. 우리는 이걸로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 누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자꾸 이런 것만 해가지고 내가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똑하니 결과도 보여주고 얘기도 하고 간증이란다. 그러니까 내 또 경험담도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은 납득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납득이 가야지. 납득이 가야지. 안 가면은 그렇죠. 뭐 설득을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설득하고. 납득이 가게끔 그렇습니다. 설명해야지. 네. 그냥 지적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해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행동 실천적으로 몸과 마음이 다 일치하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유. 언제든지 콜하면은 네, 앞뒤가 똑같은 번호 아죠? 진짜 그래요. 제가 번호가 아시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와주신 것도 너무 감동이었는데 사실 네, 앞으로도 또 이렇게 네네. 또 감동적인 행동을 네네. 말씀을 주셔가지고 더 크게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네, 말 400번 한 다음에 아차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 계실지 마음속에 또 품고 계실지 네네. 살짝 한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뭐 공중파 TV 앞에 그 시간에 앉아서 TV를 시청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뭐 틱톡이라든가 많은 미디어가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최근에 바로 이제 시작할 건데 그 제 친구 이동우라는 친구 있죠. 예예.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제 시각장애인 된 친구. 이 중도장애가 굉장히 사람이 힘듭니다. 맞습니다. 또 30년 된 우정이 있고 둘이서 유튜브 제작을 시작합니다. 예예예. 예, 예. 그 재밌습니다. 그것도. 네. 네. 건강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예. 또 어른들이 보면이 아니라 어른들이 들으면 좋아할 동화를 제가 동우한테 읽어주는 형식의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른들도 재밌어할 거고요. 아이들도 봐도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른들의 동화를 제가 읽어드리는 거죠. 소개하면 저 김경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어로 안 되지만 자막으로 나와요. 자막으로는 그렇죠. 영어로. 그렇죠. 자막으로 이제 스페인어. 스페인어로도. 에스파뇰. 야, 세뇨리타. 네, 다 나가죠. 자막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와. 아, 그럼요. 구글링 다 됩니다. 네, 가글링도 되고 구글링도 다 됩니다. 제가. 네, 걱정 안 하십시오. 제가 이거 저기 그 거의 뭐 저기 구강 액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이실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요즘 컨텐츠가 그렇더라고요. 네. 좋아서 진정성 있게 하지 않으면은 보시는 분들도 그걸 알아차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그렇죠. 금방 폭망하고 그렇죠. 뭐 조회수 막 이게 연연한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메시지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돈 뭐 상관이 없습니까? 이건? 이거는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진정성, 오로지 아콤TV의 활성화. 진정하시고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와, 이거 돈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 돈은 우리 모든 한의사분들이 모아주신 협회비의 일부를 사용해서 이 저희가 스튜디오도 대관도 하고 이렇게 제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지네요. 예? 출연이 없을까봐. 농담입니다. 예, 아닙니다. 너무너무 짧아서 아쉬울 정도였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꼭 모셔서 네네. 더 재미있는 대화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김경식 선생님 앞으로 개그맨으로서 네. 또 한의학의 홍보 전령사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고요. 네. 아콤TV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부셔.